흐름 속으로 등잔 중에서 김채원. 오래전 어느 날, 그들이 어렸던 날, 연이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정은 엎드려 책을 읽고 있었다. 석유 등잔이 타오르고 정은 책을 펴놓고 책 속에 몰두해 있었다. 천장에는 무엇인지 모를 그림자가 일렁였고 그 일렁이는 그림자로 하여 방은 훨씬 크게 보이기도, 동굴 속같이 작게 보이기도 했다. 연은 스르르 눈을 감고 다시 잠 속에 빠져들었고 몇 번이고 깨었다가 잠들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연이 자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석유 등잔은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다. 정이 젓가락으로 심지를 도두자 꺼져가던 불꽃이 정신 차린 듯 다시 타올랐다. 꺼져가던 불빛이 책 주변을 밝히자 글자들이 정에게 맹렬히 흡수되는 것을 느끼며 연은 다시 잠들었다. 책을 읽는 정과 책 속의 세계는 한치의 틈도 나 있지 않았다. 연이 다시 눈을 뜬 것은 방문을 여는 정의 기척으로였다. 정은 턱이 높은 문턱을 넘어가고 있었다. 이어 대청마루를 스쳐가는 소리. 방문 밖은 검은 칠을 해놓은 듯 컴컴했다. 정이 엎드려 동화책을 반쯤 읽었을 때 석유가 닿은 등잔이 꼴깍 숨 넘어가듯 꺼졌다. 책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등잔불은 조금씩 가물가물해졌고 석유가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한 정은 더욱 빠르게 책을 읽어가고 있었다. 등잔불이 가물거릴 때마다 젓가락으로 심지를 조금씩 들어 올려놓았다. 등잔불이 마지막 불꽃을 피워올리며 꺼졌을 때 정은 잠시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몹시 안타까웠다. 이대로 자야 하는가 생각했다. 그러나 뒷얘기가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정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 안채로 갔다. 대청마루를 지나 주인집 은자네 방 앞에서 조심스럽게 은자를 불렀다. 방에 불이 꺼져 있기에 그냥 돌아오려다가 한번 불러본 것인데 뜻밖의 은자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은자는 석유가 담긴 큰 병을 들고 와서 등잔에 따라주었다. 남을 몹시 어려워하는 정이었으나 책을 계속 읽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행동하게 했다. 정은 등잔을 들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책을 다 읽기 전에 다시 등잔이 꺼졌다. 하룻밤을 밝히기에 등잔이 너무 작았던가, 등잔에 석유를 덜 채웠던가. 이제는 밤도 너무 깊어 또다시 등잔을 가지고 은자에게 가서 석유를 얻어올 수는 없었다. 정은 체념하듯 그대로 잘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잠든 연 옆에 눈을 감고 누웠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정신은 점점 또렷이 살아났다. 오직 책을 읽고 싶었고 나머지 얘기들을 알고 싶었다.